오늘은 새해 카드를 그려볼 거예요. 깔끔한 테두리를 위해서 마스킹 테이프로 카드의 외곽 부분을 고정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칠하지 않을 가운데 부분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다음으론 마스킹 액을 이용해서 테두리에 동양적인 느낌의 문양을 그려 넣었어요. 민화 느낌의 패턴을 그려 넣었습니다. 퍼머넌트 레드로 테두리를 칠해줍니다. 마스킹액 부분에는 물감이 발라지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칠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카드 문구를 스케치해줍니다. 저는 동양적인 느낌에 맞게 근하 10년이라고 문구를 넣었어요. 물감이 마르면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주시고 마스킹액도 제거해주세요. 검정색 라인펜을 이용해서 문구를 칠해줍니다. 캘리그라피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붓과 물감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론 글리터 젤리롤 펜을 사용해서 가운데 테두리선을 그려서 장식했어요. 2019년이 돼지띠의 해이기 때문에 돼지 실루엣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라는 숫자도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카드는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카드는 가운데에 원을 그려줍니다. 저는 원 안에 해피 뉴 이어라고 적었는데요. 마스킹액으로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원 바깥 부분에 돼지 실루엣과 점, 별 등으로 패턴도 그려주세요. 이때 원의 외곽 부분에는 패턴이 촘촘하게 들어가야 원의 모양이 잘 보이고 깔끔해요. 그 다음 밝은 퍼머넌트 그린을 먼저 깔아주었어요. 번지기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은 많게 해주세요. 코발트 블루, 바이올렛 등을 섞어서 군데군데 번지도록 해줍니다. 오페라 색상도 사용해서 다양한 색감도 줘봤어요. 그리고 옐로우도 살짝씩 찍어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킹액을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도 조심스럽게 떼어줍니다. 이렇게 새해 카드를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